Is there any physical concrete 윤석열 정권이 정확하게 미디어 언론 탄압을 했다라는 어떤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이유는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리고 또 유출했느냐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뉴스버스 그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회사 대표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차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보도가 허위라는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검찰 출신에게 넘겼다는 것이 일단은 그 증거고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언론 통제란 것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떤 증거는 저는 정권이 바뀔 때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사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동관이나 박형준 등 그 당시 언론 장악을 했던 구체적인 문서는 그 후에 정권 후에 드러나게 됐죠. 지금 우리가 이 정치검찰이 이러한 언론 통제와 검열을 하고 있다는 그 의심을 주는 이유는 그러한 국내에 전례가 있었고 그 당시의 인물들이 현 여당의 그 정부의 요직을 또다시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